자, 지금부터는 셀토스를 타고, 지금 제가 시사하는 차가 셀토스 사륜구동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셀토스를 타고 경사가 좀 있고, 뭐 짧긴 하지만 약간의 비포장 도로가 있는 곳을 한번 셀토스를 가지고 올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드는 전자식 사륜구동의 모드는 그냥 노멀 모드고요. 네, 이 사륜구동 시스템은 사륜락 모드도 있어서 한번 두 가지 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도로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무리는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이 조금 부드러워서 그런지 좀 흔들림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뭐 오프로드, 전통 오프로드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오프로드에 적합하게 서스펜션이 세팅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을 해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좀 더 거친 노면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좀 더 풀도 있고 그리고 비포장도로에 고저가 좀 있어서 움푹 패인 곳도 있고 한 오프로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조금 전륜이 아무래도 기반의 사륜구동이고 전자 사륜구동 시스템이 적용돼서 그런지 조금 엑셀을 밟아도 힘을 좀 못 쓰는 경향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락 모드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살짝 잠깐 알아본 거지만 사륜구동 모드도 나름 쓸모가 있다. 그냥 뭐 도시형 SUV의 멋으로 달아놓은 것 같은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도 나름 쓸모는 있고 특히 전자식 사륜 같은 경우는 제가 주행을 해보니까 전륜 기반이다 보니까 출발할 때 후륜에 조금 토크를 줬다가 또 주행할 때는 전륜만 돌려서 연비를 좀 향상시키고 이렇게 조금 나름 쓸모 있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락 모드는 뭐 말씀을 아까 드린 것 전통 오프로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혹여나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전류 흐름의 토크 배분을 동일하게 해서 돌파할 수 있게끔 나름의 스위치까지 버튼까지 달아놔서 기능도 넣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륜 구동 시스템은 뭐 쓸만하다. 도시형 SUV 이 정도면 필요할 때 쓸 수 있을 정도 수준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바로 이어서 내리막을 한번 내려가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내리막 속도 조절 장치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 장치까지 한번 이용을 하면서 내리막도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저희가 내리막을 내려갈 건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내리막 속도 조절 장치 스위치를 한번 켜고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조절 제한 장치는 브레이크를 따로 제가 컨트롤하지 않아도 내리막에서 자동차가 스스로 속도를 또 유지하면서 안정감 있게 내려가는 장치거든요. 지금도 계기판에 계속 장치가 켜졌다 이렇게 표시가 나면서 일정 속도 약 시속 한 10km 정도 되는데 계속적으로 브레이크와 토크를 조절하면서 내리막을 안정감 있게 지금 저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황이고요. 각도가 인식이 되면 속도 인식이 되면 자동적으로 자동차가 속도를 조절하고 내려갑니다. 이 기능도 잘 작동을 하네요. 그래서 나름 사륜구동 자동차고 SUV라고 사륜구동 시스템도 넣고 그리고 락 모드도 넣고 내리막 속도 조절 제한 장치까지도 넣고 나름 셀토스 있는 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일반 모드로 했을 때 좀 구동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락 모드로 한번 모드를 바꿔봤고요. 락 모드로 바꾸니까 그나마 전륜과 후륜의 힘이 조금 안정화가 되니까 조금 주행감이 좀 사는 것 같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주행감이 조금 엑셀을 밟아도 차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역시 락 모드로 하니까 조금 나았긴 한데 뭐 그렇다고 전통 오프로드에 비할 건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이 차를 가지고 이 정도의 도로를 다니는 분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정도는 수준을 뭐 그냥 준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